맥 OS와 윈도우로 두 가지 영상 플랫폼을 제공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윈도우 또는 맥북과 같은 맥 OS를 사용하신다면 윈도우와 맥은 단축키가 비슷하지만 윈도우의 Alt키가 옵션으로 컨트롤이 맥에서 컨트롤과 커맨드로 달라서 강의를 들을 때 매우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호여초의 블렌더 강의는 맥 사용자와 윈도우 사용자를 위해 강의 영상이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에 맞는 단축키와 차이점을 영상에서 모두 분리하여 여러분들이 가진 컴퓨터 환경에 따라 최적의 수강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블렌더는 업데이트가 아주 잦은 툴입니다. 그만큼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여초의 블렌더 강의는 블렌더가 업데이트되어 단축키 또는 기능이 변화하게 되면 영상을 수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강의의 패키지를 구매하게 되면 강사가 서로 다른 경우 난이도가 차이가 있거나 구매했던 다른 강의들과 배운 것이 겹치거나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야초의 구독제 강의는 앞으로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는 파트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 처음 시작하는 아주 기초적인 강의부터 점차적으로 선형적으로 높아지는 난이도의 강의 플랜으로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과정을 차례대로 배우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배워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단번에 타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겁내지 않고 대부분은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그냥 하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전거를 배우고 또 실제로 그게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서 200자 내외의 글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그 감각을 서술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은 또 어때요? 자동차 운전은 국가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이론과 실주행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을 해야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이죠. 근데 우리는 자동차 운전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배우면 할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상 또 그 일을 해냅니다. 3D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면 배워지고 만들어지고 또 해내게 됩니다.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하면 결국 가는 과정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3D를 배우고 뭔가를 배울 때 늘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빨리 원하는 만큼 멋진 실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실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 실력까지 도달해야 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재미입니다. 메시, 호날두, 손흥민 선수도 모두 축구가 재밌어서 시작했을 것이고 재미가 있기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축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보다 재미있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재미가 있다면 계속하게 되고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많이 블렌더를 하고 시간을 쓰게 되면 결국 실력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 이전에 누군가를 바라보고 저 사람처럼 하고 싶다, 나도 저만큼의 실력을 갖고 싶다, 남들보다 잘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생각, 욕심이 앞서게 되면 자신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불만스럽게 되고 만족감이 없어지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남에게 보여주기가 민망해서 숨기게 되고 잘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블렌더를 켜는 것 자체가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비어있는 화면에 뭘로 채워야 되지? 어떤 걸 채워야 되지?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지고 높은 퀄리티로 만들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한심스러워지고 블렌더로 이제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에서 벗어나고 싶어져요. 그래서 기껏 시간을 내서 무언가 만들어보면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남들보다 열등해 보인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블렌더를 포기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입니다.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런 말들과 다짐은 고통을 인내하고 버티는 것 뿐이지 고통에서 버틴 육신과 정신은 결국 언젠가 버티지 못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정신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그걸 버티고 해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누구도 초보자였던 시절이 없이 바로 프로의 단계에 진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올라간 결과에서 만약에 금전적 또는 사회적 보상이 낮다고 느낄 때 과거에 길었던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짓을 왜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잘하려는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블렌더로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야지 이 오랜 시간의 마라톤을 우리는 완주할 수 있을 거예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보다
자신이 만들어가는 작품이 어제보다 나아지면 그것으로 좋습니다. 퀄리티가 높은, 누가 봐도 멋지다 라고 말을 듣고 싶은 작품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닌 내가 만들고 싶은 주제를 낮은 퀄리티를 하더라도 만들어내는 과정을 온전히 내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미있게 만들고 만들어진 결과물에 만족하고 내일은 오늘 만든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라는 과정 자체의 행복이 함께해야 앞으로의 아주 긴 시간을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크리에이티브한 창작 활동에 응원을 드립니다. 호야초였습니다.